네,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뉴스들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연준 의장으로 재지명이 됐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대응에 역점을 두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는 노동자를 업무의 중심으로 삼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배런스지의 기사에서는 인플레이션은 현재 경제적이면서도 정치적인 문제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예, 제롬 파월 의장을 다시 한번 재지명함으로써 상원의 인준 절차가 더 쉬워진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테슬라는 하락장 속에서도 주가가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공매도가 좀 크게 줄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고급차 모델인 모델 S 플레이드가 내년 3월에 중국에서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 네티즌이 질문에 아마 내년 3월에 중국에서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트윗을 작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델 S 플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고급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간밤 증시에서는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IT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사상 최대 규모를 벌금을 부과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앞으로 다시 한번 벌금을 내야 할 이 상황에 생겼는데요. 특히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 사례가 모두 43건으로 집계가 됐고 최대 5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가 됐다고 합니다. 이는 2008년 반독점법 도입 이후 사상 최대 벌금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나스닥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가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의견도 한 가지 있었습니다. UBS 측에서는 중국 기술주들이 아마 최악의 상황이 지나간 것일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남겼고 이와 함께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에는 간밤 증시에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샤오펑이 드디어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재 시장에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지난 9월까지의 차량의 인도 대수가 2만 6천 대까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200% 넘는 성장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 주말에 새로운 전기 차량인 G9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무려 5%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